짧지만 아주 참 좋은 장이에요. 제발 이약실지제 선의니라. 인도님 말씀에 이약실지, 이 약자는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할때 요약으로서 그것을 실수하는 사람들은 선, 이 선자도 상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선자는 흔히 무슨 선자로 알고 있죠? 되게 고을 선자로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드물 선자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일을 할때 요약으로서 핵심을 잡아서 하게 되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적어질 것이다. 사시왈 불치연 이자 방지위약이라. 사시가 말하기를 치연은 아주 여기 거창하게 이렇게 떠벌리면서 이 자방 스스로 방지 이게 방출한다고 하죠. 방방 뜨고 또는 이게 방자는 이게 내칠 방자거든. 이런 울타리 같은 데서 빠져나갈 방자니까 치연이 자방. 그러니까 거창하게 스스로 내치는 것, 내치지 않는 것을 약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요약, 핵심만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떠벌리는 거예요, 반대니까. 윤씨왈 범사 약즉 선실이요. 윤씨가 말하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요약을 하게 되면 선실, 실수가 적게 되고. 비, 지, 위, 검약에라. 이 그칠 지자인데, 검소하고, 이 검약이라는 것은 아주 그 짠돌이처럼 검소한 거 있지? 그걸 검약이라고 하는데, 검소한 것을 이르는데 그칠지 않더라. 여기 이 약, 실제 약자는 검소하다는 그런 의미의 약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일머리라고 하잖아? 핵심. 그 핵심을 잡게 되면 실수가 적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야. 22장입니다. 제왈 이약실지제 선의니라. 사시왈 불치연 이자 방지위약이라. 윤시왈 범사약즉 선실이요. 비지비 검약야라.